최근 고령의 택시 기사들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발생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계속 운전할 수 있는지 자격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 개인 택시 기사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윤호 기자입니다. 86살 강모 할아버지가 몰던 검정 승용차가 인도 난간을 뚫고 상가로 돌진합니다. 82살 김모 할아버지가 몰던 SUV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65살 이상 대중교통 운전자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택시 운전자 5명 중 1명이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로 사고 건수도 65살 미만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히려 길을 모르셔서 어떻게 가냐고 더 물어보면서 가끔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당황할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택시 운전자는 3년에 한 번, 70살 이상 운전자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고령 운전자 퇴출법이라는 겁니다. 인지력과 순발력 등 7가지 항목을 테스트해 2개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택시 면허가 14일 동안 정지됩니다. 20년 무사고 한 사람이 탈락하고 그러면 그 기계에 합격해서 통과한 사람은 사고율이 적거나 안 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나 버스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가 1.5%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절차라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공적인 기관에서 최소한의 좀 그런 필터링, 그러니까 네.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다 전. 정부가 제도 시행을 내년 7월에서 반년 정도 늦추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최은우입니다.